40kg 나가는 쌀을 어깨에 메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을 오르내리는 가장부터 먹어본 적 없는 족발을 삶아 하루 3시간을 자며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까지. 한국 프레스 센터에서는 자신의 삶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하지만 이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자리한 이곳은 올해 처음 열린 북한 이탈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대회 현장인데요. 105명 가운데 발표자로 선정된 북한 이탈주민 15명이 이날의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뛰어다니는 대한민국 국민 택배기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영등포구에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건물이 많습니다. 40kg씩 되는 쌀짐을 어깨에 메고 3, 4층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면 그야말로 이를까 깨물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조금씩 조금씩 노하우가 생겨 이제는 회사에 제가 없으면 누가 대신할 사람 없을 정도로 인정받고 일하는 택배기사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그 가게를 하고 싶어 하시는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과 또 저처럼 많은 위기가 이제 겪어들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할수 있는 그 모든 경험담을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힘들게 살았던 과거와 그리고 또그 땅을 목숨 걸고 탈출할 수 있었던 정신력이 있거든요. 그것 가지고 진짜 도전한다면 못해낼 일이 절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들이 남한 사회에 정착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고 또 대중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9월 25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착 경험 사례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